오늘은 거제 대금산 진달래 트레킹을 왔습니다. 대금산은 거제도 북단에 위치한 산으로 신라시대에 쇠를 생산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세가 순하고 비단폭 같은 풀이 고운산을 덮고 있어 크게 비단을 두른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범이면 진달래가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이제는 안녕하는 봄이라 파르파르 새싹이 번화했어가지고 연초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펴서 힘들 때인데요. 등사가 좀 계속 또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인데요. 지금은 이제 나가나요? 완전 새가 붙었네요. 와, 이게 또 장명나무가 붙였습니다. 멋진 하트를 하나 만들어놨네요. 삼나무, 삼나무가 쭉 뻗었습니다. 아, 엄마하고 같이 나왔는 가운데요. 아주 멋집니다. 어느 게 꽃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요 가림께서 저희들 좌측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요. 진달래 군락지가 지금 보이네요. 네, 산이 비단같이 아름답다 하여 비단 근자를 써서 대금산이라 하였다는 대금산 진달래가 드디어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 정말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 자, 대금산 정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 네 분이요. 반려견하고 또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아주 멋집니다. 화이팅! 산행을 할 때는요, 힘들면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바닷가 오셨을 때는. 와, 마의 계단길입니다. 진짜 최고의 네, 명당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거 전망 진짜 끝내주네요. 아주.
아, 천막들 지나서요. 네, 산불 감시 초설도 지나갑니다. 정상이 곧 눈앞에 있습니다. 자, 시루봉을 향해서 출발. 아, 또 멋진 또 전망대가 있습니다. 꽃 이뻐, 자기가 이뻐? 이거? 시루봉 정상 가는 길은 약간 지금 내리막길인데요. 올라올 길이 걱정입니다, 이거. 내가 막 올라와야 되잖아. 오늘 이스도는 아주 어느시 봅니다, 진짜. 오늘 날씨 좀 있다가요, 시루봉 갔다가 이쪽에서는 바로 이 좌측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루봉 정상향의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됩니다. 힘들게요. 잘 왔다고 또 진달래가 활짝 만개가지고 반겨줍니다. 반가 반가다 진짜. 정상에 드디어 왔습니다. 아, 정상 진짜 만만치 않네요. 언제 와도 그래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아, 너무너무 아주 진달래와 이스도 성과 너무나 아주 조화가 멋집니다. 이곳에서는요 대금산 정상 안 가고 오른쪽 진달래 군락지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상을 바라보니까요, 와, 황홀합니다. 아, 쩔리다 막 쩔리. 상상의 궁합이죠. 죽여주지.